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2월 28일, 26일 화요일이고요. 졸업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마지막으로 등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대 입구에서 02번 버스를 타러, 마을버스를 타러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마을버스를 타서 종점에 내려서 학교를 갈 생각입니다. 일단 연구실에 먼저 들려서 짐 정리를 좀 하고, 그러고 이제 졸업식을 하고 뭐 인사하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금 있다가 뵙겠습니다. 지금 이제 학교에 도착했고,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연구실에 좀 들려서 혹시 연구실 식구들이 있는지 보고 인사를 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군가요? 저는 영현이 형 연구실 인턴입니다. 인턴이고? 전 인턴이었죠. 이제 졸업하고? 그죠. 뭐 합니까?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에 진학합니다. 와. 스카이캐슬이다. 스카이캐슬. 와, 개부럽다. 졸업 축하합니다. 영현이 형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아, 고마워. 엄청 춥구나. 좀 들어줘요. 부모님 오셨어요? 모르겠어.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진짜? 엄청 춥구나. 조금? 엄청 예쁘네. 엄청 귀엽네. 나 늦었어. 빨리 가야 돼. 미안. 기다렸어? 기다리진 않았고. 밥은? 밥 안 먹었어. 먹겠네? 아니, 괜찮아. 맛있는 거 좀 사갖고 그랬네? 아니, 저기 가면 떡이다. 딱 줄게, 내가. 진짜? 예! 자기도 아침 안 먹었지? 맞아요. 우리 여기 사진도 찍고 가야 되는데. 나 먹었어, 오르자. 졸업한 소감이 어때요? 아직 별 생각이 없어요. 별 생각이 없어요? 네, 그냥 복잡하고 사람이 많아서 어지러워요. 그렇구나.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나도요. 지규한테 꽃 받았어요. 졸업 축하해. 내가 돈 많이 쓰지 말아야겠다. 돈도 많이 썼지. 정영현 석사. 최문. 이제 졸업식이 다 끝나고 부모님하고 식사도 끝냈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요. 그래서 졸업을 해서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약간 애매모호한 감정인데, 일단은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으로 이번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